국내 굴지의 언론사를 통해 폴란드 방산계약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폭로되었습니다. 보도의 골자는 매우 간단했는데요. 역대급이라던 폴란드발 방산계약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수주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금융지원한 역대급 호구짓이었다는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무려 1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1차와 비슷한 규모의 2차 계약에도 12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요청 중입니다. 이쯤 되면 잡혀도 제대로 호구 잡힌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당 폭로와 함께 국내 여론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쩐지 폴란드가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답이 나온다. 12조 원을 퍼주겠다는데 봉잡았다는 심정으로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니냐부터 심지어 그러면 그렇지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에 먹힐 정도로 뛰어날 리가 없다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만 들어서는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먼저 금융지원이라는 단어부터 오해해볼 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12조 원을 퍼준 것 같지만 실제는 한국 수출입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더군다나 70%라고 하니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이례적인 특별 대우를 해준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수출입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도, 원금 상환 능력, 경제, 사회,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소유자금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평범한 회사원이 자가용을 구매할 때 은행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설령 아무리 보유자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전액 현찰박치기로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떠올리시면 편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이집트 K9 수출에는 80%의 금융지원이 체결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 1,400톤급 국산 잠수함 세척을 도입했을 때도 85%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는 적지만 이처럼 판매국이 은행이 소유자금을 융통하는 건 다수의 방산 선진국에서도 활용해온 방식인데요. 프랑스의 경우도 이집트의 라팔 30대를 판매할 때 계약 금액의 85%를 융자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금융지원이 얼마인가 보다는 폴란드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예상 비용은 무려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물류기지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방을 담당했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국이 될 텐데요. 즉 전후 재건 사업을 통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사기를 당했다거나 폴란드가 돈을 떼어 먹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최근에만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에 대한 대금으로 6천억 원을 결제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폴란드로 넘어간 전차 장갑 차량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불한 셈입니다. 심지어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5대 무역국 자국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2차 계약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상적인 금융지원을 가지고 폴란드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게 성급한 일입니다. 물론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주최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인구가 약 180만 명쯤이니 얼마나 대규모 시위였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실제로 해당 반정부 시위는 1989년 폴란드에서 공산주의가 폐지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현지권당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인물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직에 몸담을 수 없는 법안인 일명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대파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유 또한 폴란드의 현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유가 퇴출법이 사법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최종 결론 짓는다면 지원 자금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유가 폴란드를 대러시아 최전방 저지선으로 삼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 중임을 고려하면 지원 자금 동결로 인한 국방 분야의 예산 감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월 총선이 문제인데요. 만약 퇴출법 때문에 현지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한폴 방산 계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폴란드 야당이 2차 계약 취소 등의 규모 축소를 선택할 게 당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금융지원에 대한 논란보다 폴란드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2차 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K2 우표가 또 한 번 유럽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무대는 체코인데요. 현재 체코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년에서 2030년 신형전차 50에서 70여 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에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K2 우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대결 구도인데요. 하지만 이를 거꾸로 말하면 나토 가입국이 차기 전차 도입에 거론할 수 있는 전차 3대장이 K2, 레오파르트 2, 에이브람스로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K2 우표가 명실상부 전 세계 탑3 전차라고 자부할 만한데요. 그러나 대려 이덕에 전차 3대장의 방산 시장 점유율 다툼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전통의 명가 독일입니다. 특히 체코는 독일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소련 제구형 T-72 전차를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레오파르트 2 A4S14대를 공여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중 3대는 체코에 도착해 현지화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고 나머지 11대는 2023년 말 인도 예정인데요. 심지어 이 지원 안에는 추가 유지 보수 부품과 3년간의 애프터 서비스 병사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3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당한 규모인데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체코와 미국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오가기 시작한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코는 이방위협약을 통해 미군이라는 든든한 백을 얻었고 미국은 반대로 미군을 체코에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구소련 시절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전부 지원해버리고 현대식 체계로 군을 재정비하려는 체코가 미국과 같은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능이 서로 엇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K2 우표는 이미 폴란드를 상대로 현재 유럽의 전략적 상황에 가장 완벽한 대안임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비록 고배를 마셨음에도 레오파르트 2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체코 현지 매체 또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레오파르트 2 플랫폼의 구형화, 인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K2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도 체코 현지 언론이 노르웨이 사업 당시 테스트 결과를 인용하며 성능 면에서 K2가 레오파르트 2보다 한 수위라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체코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생산 역량인데요. 현재 독일의 생산력으로는 체코가 원하는 시점에 레오파르트 2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체코 국방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T-72 대신 독일에 지원받은 레오파르트 2 A4S에 대해 1980년대 중반에 생산돼 T-72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이것이 레오파르트 2를 구매하는데 압박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체코가 원하는 레오파르트 2 A7 플러스 2AA급 사양은 희망적으로 봐야 2026년 양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조차도 독일 내 배치 기준이고 체코의 인도가 시작되는 건 2030년에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독일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M1 에이브람스도 이미 폴란드가 116대를 추가 도입하는 바람에 생산 물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체코가 원하는 시간에 현지화가 완료된 전차를 배치할 수 있는 건 이미 폴란드 계약 물량 인도를 시작한 대한민국과 K2 우표가 유일한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2030년까지 K2PL 450대 현지 생산을 계획 중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중심에 K2 우표의 대규모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셈인데요. 장기적으로 봐도 유지보수 측면에서 독일 이상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체코 정부가 내리게 될 텐데요. 아무리 신흥강자인 대한민국의 조건이 좋아도 안전성을 위해 독일이나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시기상조라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가뜩이나 폐쇄성이 짙은 유럽 시장에서 독일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 견제를 시작한 이때 아무리 성능이 좋고 폴란드가 전진기지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부딪히고 깨지며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해상전력의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제13회 국제해양 방위산업전 통칭 마덱스2023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공통된 반응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이제 바다에서도 제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한국형 항공모함 KDDX 그리고 합동화력함이었습니다. 먼저 한국형 항공모함은 경하 4만 톤급 이설계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채택한 이착함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또 KDDX는 통합마스트와 함께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전기식 추진체계를 탑재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완전한 전기추진 방식을 채택하면서 미국 주말특급에 비견되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백미는 합동화력함이었는데요. 마덱스2023을 통해 경하 5,000톤급 이하면과 총95셀의 VLS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던 압도적인 화력의 공격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상무인화 플랫폼인 해검2, 국산 다목적 수송기 MCX 기반 해상초계기 등 말 그대로 환골탈태급의 무기체계가 다수 공개되었습니다. 마덱스2023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후속 영상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